할렐루야. 아멘.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속되어야 할 복음운동 말씀 받았습니다. 생을 걸고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생을 걸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.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최고로 누려지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다 같이 두근두근 반짝반짝 찬양드리겠습니다. 두근두근 내 맘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
자들. 되어야 할 후대 운동, 복음 운동. 이것의 키는 후대와 제자라 말씀 주셨습니다.
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고 그 후대가 또 제자가 되어지고,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말씀이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는 전도운동할 렘넌트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.
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시간,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.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